이규미 씨는 김희원 씨의 의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? 저는 이제 선배님이랑 3년 전에 영화를 찍었었는데 간단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미지가 그 방탄일게 것도 약간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. 근데 선배님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. 먼저 오셔서. 근데 뭔가 잭콕 같은 거를 이러면서 드시더라고요. 네. 저도 이제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럼 잭콕 한 잔 이랬더니 요 콜라야. 콜라를 잭콕처럼. 아 진짜 잭콕처럼. 술을 드셔. 아니 내가 그보다 현장을 즐겨요. 그러니까 한번 영화 찍을 때 내 방을 아예 그 숙소 호텔 측에다 얘기해서 중고 냉장고를 큰 걸 사와서 아예 술을 거기다 이제 쟁여놓고 내 방을 아예 이제 술방처럼 만들어놨죠.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촬영 끝나고 뭐 술 한 잔씩 먹고 있으면 희원이는 혼자 음악 틀어놓고 춤추지요. 그지 않는데? 안 어울리는데? 술을 못 먹어서 그렇지. 그 술자리는 누구보다 끝까지 있으면서 분위기 맞춰주고 이야기하고. 내가 권상우 술 가르치듯이 얘도 한번 가르쳐보겠다고 했는데 네. 먹으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. 맞아, 맞아. 눌러지고 아예 안 맞는구나. 너무 고통스러워서. 그러니까 수저로 맥주 한 수저도 못 먹어요. 실제로. 실제로요? 이거, 아니 이거는 좀 과장된 겁니다. 진행하죠 예능인데. 자 성진 씨와 김현 씨가 이제 영화 예능을 함께 하면서 정말 찐 형제 같은 케미를 보여주고 예. 있어요 지금요. 제가 좋아했어요 사실은. 먼저? 시원이를. 예. 네. 왜냐면 시원이가 여자 이름 같은 거. 그런 것도 있었지. 시원이 먼저 좋아했어요. 만났을 때는 외모로는 진짜 하나도 안 빠진 얼굴인데. 이미지도 그렇고 근데 사실 바퀴 달린 집도 둘이 이 담보라는 영화 찍는데 아 형이랑 계속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너 할래? 라고 했더니 형이 하면 무조건 할게 그래서 이제 형이 또 출연료도 좀 맞춰주고 하는데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평소에 뭐. 집에 자주 놀러 오던 뭐 예능 PD하고 작가들이 있어서 그러면 진짜 형이 그렇게 게스트들이나 출연지를 섭외할 수 있냐고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정말 일주일인가 만에 편성이 떨어진 거예요. 그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친해지고 해서 지금도 범이 형 뭐예요? 어, 집이야 왜? 나 밥 먹으러 갈게요. 와 그럼 이제 집사람이 밥 차려주고 밥 다 먹고 물 마시고 좀 이따 갈게요 그래. 그 진짜 밥 먹으러 와요. 진짜 친하. 김윤 씨 그러니까. 댁이 어디예요? 정릉이요. 아, 정릉이면 저 송도까지 먼데. 네. 근데도 그렇게 와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. 심지어 지난 명절에도 송동일 씨 집에서 당일날 왔니? 있었다고요? 명절 당일날 왔니? 다음날 왔니? 인사드리려고 부정 당일날 갔었죠. 그러니까 이게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부담스럽긴 해요. 그러니까 구정 당일날 이해가 오고 구정 다음날 광기가 와서 밥 먹고 가고. 생강류가. 생강류가 이번 추석 때도 집에 놀러 오겠다고. 근데 오면 뭐 댁은 어디신데 안 가시는 거야? 바로 옆집 같이. 그러니까 충분히 아침에 그렇게 하시고. 아 며칠 전에 그저께도 광규 와서 먹고 자고 갔어요. 아 심지어. 네, 그러니까 잘, 네. 와 진짜 집 같다 정말. 또 아내분이 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네. 없으시네. 저, 엄청 뭐라고. 그래서 그랬어요. 뭐 얘도 김광규 저 뭐냐고 말이야. 많이 오지만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뭐 길거리. 거린들을 데려온 게 아니고 다 나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니까. 아니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아내분들도 계시는데 멋있어요. 그래도 그나마 김광기 씨 오면 이렇게 저기 이불 정리하다가 아유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빠져서 다행이다. 그렇지. 한 번은 광기가 항상 올 때마다 항상 명절 때도 빈손이고 다 빈손이어서 그래도 희원이는 어머니 용돈이라도 주고 가고 뭐라도 사오는데 야 너도 양심이 좀 있어라. 먹고 놀다가 자고 가는데 그래도 조카가 셋인데 돈만 한 대라도 하나 주면 안 되니 자식아 그랬더니 형 나는 나보다 잘 산 집은 절대 뭐 안 사가. 송동훈 씨가 집에 TV가 없어요? 애들 이제 교육 때문에? 준이 태어나기 전부터 없죠. 그냥 그게 없어야 집사람하고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뭐 맥주라도 한 잔 대화를 하든 밖에 나가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애들하고 좀 대화를 하든지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아서 다 알지만 아빠 어디가를 할 때도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 자체를. 나도 집에서 내가 찍은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우리 집 사람도 얘기를 해. 오빠 요즘 뭐 드라마 뭐 나와? 그래서 왜? 그러니까 누구 엄마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래. 그냥 TV가 없으니까 TV 나온 사람이 TV가 없는 그러다가 우리 애들도 아빠가 이렇게 막 뭐 하는 거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알았나 2년 전에 알았나 준이도 모든 아빠들은
촬영이라는 걸 나가서 돈 모으는 거야. 직업이. 야, 모든 아빠들.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이 다 연예인이라고. 아, 그러니까 후배들이 후배들이 뭐 인성이가 됐던 뭐 그 밑에 애들이 다 뭐 광수가 오든 뭐였든 와서 먹어도 우리 애들은 텔레비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. 동네 아저씨. 그래요? 동네 아저씨이시고 그래서. 그 진짜 그러면 김광규 씨는 진짜 그냥 아 머리숱 없는 아저씨. 아저씨. 넙살 좋은 아저씨. 영화 VIP 시사를 했는데 그때 뭐 축하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풀이를 가는데 뭐 나, 인성이, 뭐 장동건부터 시작해서 다 왔는데 그때 이제 이성경 씨가 집사람이라고 너무 친하니까 같이 앉았죠 집사람인데 성경이한테 성경 씨한테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? 몰라요 언니? 모르는데 아 김우빈 씨라고요 요즘 아주 핫해요 와 모르는구나 아예 모르는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글로 아빠 연기를 본다고. 네,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집에 이제 쌓아놓으니까 여기서 주면은 그럼 애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그 시나리오를 보고 아빠 이거 해라. 아, 애들이. 아빠 이거 너무 잔인하다, 뭐하다라고.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지금 담보도 이미 우리 애들은 다 봤죠. 아, 담보를. 시사회. 다 봐서. 애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 보고 난 다음에 영화 보는데 아니 저 구현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. 좋았는데. 아니, 그래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담보도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것도 드라마도 요즘은 미니스를 이제 마지막 회를 안 주잖아 일부 작가분이. 아, 스포 될까 봐. 아 스포 될까 봐. 그러니까 이제 준이가 비니가 그걸 다 봤어요. 지금 찍고 있는 건데 15부까지. 마지막 회 왜 안 가지냐고 대보. 궁금해 미치겠는데 왜 안 보잖아요. 미리 보기에 중독이 됐다고. 그 진혁 감독이라고. 야 진혁아 우리 애들이 좀 마지막 회 좀 빨리 달래. 아니 형 진짜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. 그 재미들이 있나 봐. 좀 만화책 보듯이 재밌는 만화책 보듯이. 김희원 씨는 성동일 씨를 최고로 뽑는 부분이 또 있다고요. 아 형이요? 네, 형이 되게 하지 마 여기는 또 하고 싶어.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. 저는 막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 형은 막 이렇게 사람 모으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 좋아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형이 막 이런 데 뭐 와서 막 뭔가를 해도 형은 참 욕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호감형이야. 뭘 해도 약간 호감형? 약간 그런 게 되게 좀... 좋아하시네. 모든 뭐, 칭찬 카르텔에서 칭찬 카르텔로 엮고 있는 거예요. 예. 좋았는데 잘 만났어요. 잘 만났어. 절친들 나이에 위아래가 없다고요? 뭐 방탄의 비유가 됐든 뭐 보검이가 됐든 그냥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 오고 하니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죠. 나이가 몇인데 만나냐고. 근데 그 애들한테 내가 뭐 인생 얘기를 할 게 없어요. 그냥 뭐 요즘 뭐 돈 많이 버냐, 뭐, 뭐 힘든 걸 없냐. 뭐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서로 노력하고. 그리고 얘랑 담보 찍을 때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. 그 태영이한테랑. 네. 오해할 때 선배님 그간에 공연 내려왔는데 그냥 얼굴 뵙고 싶어요. 태영이가 누구죠? 송태영 씨. 아니요, 저 방탄의 뷰가 공연 끝나자마자 이제 숙소를 지하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. 좀 이따가 보니까 보검이도 왔더라고요. 아, 보검이도 영화 찍고. 그래서 거기서 내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. 일도 웃긴 게 텔레비가 없잖아요. 그 어느 날 그 뷰가 뷰가 아니라 뷰는 뷰가 한국 절친들의 뷰라고 보고. 아니야 뷰. 아, 본명을 부르겠죠. 뷰가 난 태영이라 그랬잖아. 뷰야 뷰. 비니를 좋아해서 일본 공연을 가거나 어디 가면. 과자를 라면 박스 같은 걸로 막 한 박스씩 보내줘서 너 좋아하는 오빠가 너 먹으라고 보내줬다고 그 얘기를 했죠. 너 방탄소년 알아? 모른다는 거야. 그래도 고마우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 거야. 알았어. 아, 그 오빠가 그 오빠야? 그래서 너 그 오빠야 라고. 어머. 대한민국 그 영화계 쪽은 다 송정희 씨 집에서 이루어지나 봐요. 어, 나도 가고 싶다, 그지? 예. 아, 사랑방이네. 아니, 네. 나도 언니하고 가봐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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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